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 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두들겨 잡는 거 본받아야 할 거야. 처음에 이스라엘이 분노했을 때 좌빨들 언론 동원해서 뭐라 했어? 5차중 동전이니 하지라나 가자지구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민간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서 개나 발부렀잖아. 근데 어때? 조작된 걸로 최종 확인됐지. 요즘은 말이지 좌빨들 생각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거든. 하마스 뻘짓한 거 다 들통나고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니까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하마스 위치를 가르쳐준대잖아. 물론 일부겠지만 이건 대단한 거거든. 그만큼 이자들이 선량한 시민들 등골에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았다는 증거잖아. 그리고 지들 살겠다고 병원 밑에 땅굴 파서 숨어있고 병원 폭격하면 선량한 시민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개나 발 불지만 이스라엘은 눈 하나 꿈뻑 안 하고 이 악마들을 아작내고 있거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감하고 조직적으로 하마스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걸 두 눈으로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할 때야. 만약 이스라엘이 당시 좌빨들 설레발에 어리버리했다면 아마 이자들 기획에 혹한이 넘어갔을걸. 이스라엘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복수는커녕 정부가 좌우로 갈라져 싸움질한 결과로 몰고 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도 어두워졌을지 몰라. 근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던 자들도 아닥하고 그냥 하마스 아작을 내잖아. 우리도 비록 김대중 시대부터 뿌리내린 반국가 세력들이 전국에 바글바글하지만 이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작살내듯이 아작을 내야 변화되는 국제 흐름의 편승의 나라가 보다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말이지 이번 기회에 맹박이처럼 어리버리했다간 아마 이 땅은 반국가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걸. 뭐라고? 이자들이 국회의석수를 무작위 장악해서 탄핵놀이하면서 윤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다고? 여보슈, 내 눈에 국회의원 뺏지난 이자들 털면 상당수가 여적여적하지 않을까? 이자들이 탄핵하면 말이지 전국에 대놓고 널려있는 여적자들 처벌하면 맥도 묻힐걸.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말이지 한 장관은 사형시설 점검 끝났으면 사형수 정리하고 빨리 여적여적해야 나라가 산다는 거 명심해야 해. 제발 이스라엘의 하마스 대하는 걸 배우길 바래. 그리고 왜 하마스가 저 정도로 지들 예상과는 다르게 협조도 못 받는지는 일요일에 정리해서 말해줄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증거거든.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